우선 이 영상 4편을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우상귀 백대마가 죽었다는 것을 바둑 초보자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켈린펠링과 카타고가 둔 15판 중에서 제1국을 소심한 18블록 카타고로 복귀하던 중에 나온 장면입니다. 릿지에서 40블록 카타고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무려 2천만 플레이아웃이나 돌렸는데도 여전히 카타고는 백대마가 아니라 주변의 흑대마들이 죽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타고의 위대함에 감탄해왔던 사람이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 겁니다. 여기에서는 40블록의 결과만 보여주었는데 다른 블록들도 직접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릴라제로나 다른 인공지능으로도 테스트를 해서 댓글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